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3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상당히 우리나라 지수 폭락하고 힘들게 했었는데 동시효과가 괜찮았었거든요. 빠르게 지금 동시효과부터 체크를 장 시작했으니까요. 플러스 0.36% 상승. 자, 코스닥 플러스 0.68% 상승. 어저께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닥터K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13,000개 파는 거 치고 코스피 이상하게 많이 안 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1월 22일로 돌아갔습니다. 1월 22일 날 저 보면 이날이 13,000 계약 팔았는데 저점 예측합니다. 그 다음 날랐네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확신을 할 수 없었으나 일종의 페이크였습니다. 어저께. 자, 장 초반 지금 플러스 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추가 폭락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박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다? 밑으로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개 박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어저께 눈치 약간 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시장 상황 보고 그래서 지금 두르고 있는데 개인이 자, 오늘 콜은 안 된대요. 선물 일단 외국인 기관이 좀 잡아 죽었어요. 이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군들이 있는 것 중에 현대차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도 할 겁니다. 자, 회원님 돈 딱 들고 계시죠? 준비 딱 하고 계세요.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하나 톤 더 빠지네요. 공매도 세력 많다. 뉴스 떴거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별로 안 많잖아. 10%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이오주 날아가네요. 하루하루 참 스펙타클합니다. 자, 전일 시장 잠깐 체크하죠. 전일 미국 시장 보시면 자, 혼조세였습니다. 다우존스 하락하다가 땡겼고요. 마이너스 0.03% 하락.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24% 상승. 그죠? 그리고 유럽은 빠졌어요. 1.5% 빠졌어요. 자,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했느냐? 야간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이, 기관이 야간 시장 잘 안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기관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왔고요. 자, 0.43% 상승했어요.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저항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강하게. 야, 개인이 또 사네요. 근데 자, IT 괜찮고요. 코스닥 IT도 괜찮고 반도체 괜찮고 조선주 괜찮고 건설주 괜찮고 철강 별로고 자동차 별로고 정권 그만 보험 은행 쉬어가고요. 야, 지금 바이오가 상승 출발했는데 밑에 있는 바이오는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셀트리는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마지막에 종가 근처에는 일부분 조금 매수는 해도 된다 이야기했고 여기 있는 유로님이 잠깐 들어갔죠. 자, 그래서 오늘 IT 강세 예상됩니다. 일단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하나투어 이거 좀 물렸는데 일단 좀 더 버텨봅시다. 공매도가 때렸다 하니까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10%입니다. 제 기준으로 10%입니다. 10% 손실 좀 났어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셀트리온은 적당히 하십시오. 셀트리온은 자, 일단 여기 안 깨지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거 저항 받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이거 하루만에 팍 치고 가기엔 좀 어렵다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 여기 강한 저항대거든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이거 보이십니까? 이평선이 그냥 줄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매물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강하게 있는데 바로 다이렉트 뚫고 간다고요? 저는 조금 더 하루 정도 더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전략이 그거예요. 원래 전략이 좀 더 쉴 수 있다는 게 원래 전략입니다. 근데 아주 소폭 더 가겠다 하니까 이야기한 건데 자, 적절하게
스무스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날 월요일 정도에 한번 띄우더라도 띄울 수 있습니다. 밑으로 푹푹 처지고 한 별로예요. 일단 외국계 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외국계 가볍게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습니다. 분봉에서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살아있습니다. 자 밑에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저항권에 놨습니다. 40만대 40만 잘 못 넘어간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HLB 별로 볼 거 없고 자 신라젠도 별로 볼 거 없고 네츠셀 볼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어요. 일단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 아 하나투어는 이야 또 외국계 매도 잡히고 있네요. 아 현대차는 외국계 매도 잡히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있어요. 현대차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자 자유님 현대차 얼마 안 갖고 있죠 지금. 현대차 50주만 50주만 1250 아 125,000원에 먹으세요. 100주죠. 이거 내가 270주 정도 모은다 그랬죠. 한 300주 가까이 모으겠습니다. 근처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까먹을 수 있어요. 125,000원에 사세요. 50주. 다른 분 참고로 마세요. 저는 채팅방 회원들한테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삼성전자 단가가 지금 얼마죠? 어저께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자유님이 없었어. 어저께 제가 사라 했어요. 분명히 어저께 오후에 다 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럼 또 먹었어요. 어저께 산 부분만큼은 그러면서 평균 단가 적절하게 딱 맞춰주는 건데 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어저께 저녁이 아니라 오후에 분명히 사라 했습니다. 여기서 대본 거의 많이는 안 올랐구나. 어쨌든 그죠? 200주 더 매수했다. 그럼 1300주 정도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낮에 말고 밤에 아 저 오후에 평균 단가 올려보세요. 평균 단가 자 다른 분들도 반갑습니다. 일일이 인사 안 해도 다 같이 인사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1200주고 삼성전자 빨리 평균 단가 삼전하고 현대차 평균 단가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자 양양이도 적당히 알아서 같이 하면 돼. 한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한테는 국한되는 거 아니다. 적당히 알아서 하면 돼. 자 지금 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봐야 돼. 그러면 일단 야 이 개인이 또 사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야 오늘도 한 30분까지 뺏기 못해요. 이번주는 좀 바쁩니다. 제가 그 대신 낮에 시간되면 많이 할게요. 오늘 낮에도 좀 바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3전 46,400원 그 다음에 현대차는 16,400원? 현대차 164,000원이라고? 아 그런 가격 없는데? 현대차 빨리 다시 올려보십시오. 현대차 하...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120억 가까이 코스피 매도고요. 베이시스가 0.12 밖에 안 돼요. 베이시스 빨리 확대돼야 됩니다. 코스닥 또 많이 났습니다. 거의 한 3,40억 프로그램 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아씨 다시 오르고 있네요. 1126원 이런 별로 안 좋은데 자 개인이 또 사고 있어요. 아 콜도 사고 있고요. 이런 별로입니다. 개인이 콜 사면 어떻게 된다? 빠져요 밑으로. 지수 안 올라가요. 아직까지 안 틀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이 다 던지면 가겠어요?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선물 외국인이 쉽게 안 걷어들여 지금 현재. 좀 걷어들여 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기관이 받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이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간에 미국이 대폭 올랐잖아요. 야간에. 그래서 같이 올랐어. 그죠? 그러면 초장에 달라들 수 있어요. 야, 오늘 드디어 상방으로 가나? 그거 좀 패주는 거다고 일단 그렇게 소설 써보면서 그렇게 그 이유라고 좀 위안하고 싶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 다시 마이너스 밀렸습니다. 야, 셀트리온 참 스펙타클하다. 자,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거 여기 눌리고 다시 반등 안 하면 좀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현대차는 125,000원. 야, 그러나 저는 하나투 이게 문제네. 야, 참. 모두 투어도 빠지고 여행주가 지금 다 안 좋은데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에 이게 보여서 그래요. 월봉에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10% 비중이다 했습니다. 분명히 10% 비중. 5%는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 단가 74,5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얼마 빠졌어요? 6,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한 10% 정도 빠졌겠네 지금. 10% 좀 안되죠. 74,000원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업종 대표주들을 보면 IT가 강세가 있고요. 조선이야 진짜 세네. 조선 진짜 센데. 조선 진짜 업종 턴 오라운드 하는 건가? 야, 현대건설도 세고요. 철강도 좀 안 좋네 그죠? 비교적 올랐잖아 그죠? LG화학 이런거 관심은 가지되 아직까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다려야 돼요. 은행주 패스. 볼 것도 없어요. 은행주 증권주도 패스. 삼성화재도 제가 들어가라 그랬죠. 자, 자유님 삼성화재 단가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 가지고 있는가 하고. 준성님. 그럼 휴가 끝물이라서 약하다 그랬죠.
휴가 때는 휴가철에는 왜 약하, 왜 약했는데요?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휴가 끝물이라서 약하다는 거, 휴가 끝물 또 뭐 끝물입니까? 이제 8월 달인데 이제 시작하고 있지. 휴가 벌써 다 갔다 오셨어요? 전 다음 주에 갈 건데. 좋습니다. 휴가, 그럼 휴가철에는 어떻게 왜 빠졌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서쳐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물려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을 하실 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려있는 사람들 있어요. 휴가 꿈물이라서 당연히 빠져서 손실 보는 거 당연하다 이겁니까? 삼성화재 267,500원 50주, 50주니까 삼성화재 중장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유님은 중장기 포트입니다. 세 개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세 개 중장기로 들어갑니다. 바닥바닥 안 팔 거예요. 적당히 들어갑니다. 자, 지수 일단 다시 터납니다. 자, 선물. 기가 내공이 땡기고 있어요. 일단 양호. 그러면 잠깐 야 이걸 아직까지 그거 안 하네. 콜도 일단 죽이고 있어요. 지수 오늘 패대기 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 뭐야 그게 그래서 그렇지, 수급이 좀 그래서 그렇지. 1200주 얼마야? 4천만원 하고 지금 5천만원 갖고 있다는 거잖아. 좀 더 쉬어도 되잖아 이거. 자, 자유님 45,800원에 100주 대놓으세요. 삼성전자 45,800원 100주 대놓으세요. 그냥 먹어버릴까? 아니다, 이건 45,800원 일단 100주 대놓으세요. 그리고 현대차 시장 터나거든. 시장 턴하고 있어. 일단 이런거 보고 합니다. 그냥 막 겐또라 하는거 아니에요. 콜 죽이고 있어. 개인이 손들었어 일단. 그리고 시장 안죽어. 일단 시장 안죽어요. 해외선물 볼게요 잠깐. 이거 아니다. 해외선물. 자 일단 플러스야. 둘다 플러스. 별 문제 없어 일단. 우리나라만 잘 신경쓰면 돼. 개인만 다시 돌았으면 돼. 그러니까 밑으로 던지고. 현대차,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도 들어와. 자 취소 45,800원 대놓은 거 45,850원 그냥 먹어버리세요. 50원 아끼지 맙시다. 먹어 그냥. 시장가 이거 빼고 시장가로 그냥 100주 사세요.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는 지금 아직 좀 삐리삐리 하잖아. 양양이 듣고 있냐? 양양이도 적당히 이야기하는 거 보고 자금 있으면 적당히 같이 해. 삼성전자 현대차 둘 다 들고 있잖아. 양양아 현대차 빠진다고 겁내지 마라. 나는 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심하게 패대기 안 칠 거야. 좀 길게 들고 가. 니도 학원 다니고 있잖아. 니도 직장이 모두야. 너무 파닥파닥 가려고 생각하지 마. 이거 50주 1240 대놓고 50주는 먹으세요. 50주는 시장가 먹고 50주는 여기 밑에 대놓으세요. 12400. 다른 사람들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채팅방 회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 그냥 본인 책임 안에서 참고를 하시려면 참고를 하십시오. 삼성화재 외국계 기관 적당히 들어오고 있고 삼성화재 비중이 작잖아 지금. 60일 깼어. 근데 여기가 얘는 단기 박스권 막 만들면서 가거든. 얘는 얘 특징이 그래요. 박스권이에요 거의. 박스권 막 움직이다가 박스권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내려오고 한 단계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크게 보면 박스권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박스권 저점 구간이야, 여기가. 일종의, 여러분들, 제가 사는데 아무 때나 안 사요. 다 어느 정도 이유를 가지고 사요. 그리고 우상향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죠? 삼성화재. 금리 인상되면, 삼성화재 손해인가? 차관? 야, 지우야,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우야, 금리 만약에 추가 인상되면, 삼성화재 악재다 아니다. 빨리 댓글 좀 남겨줘.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채팅방에 남겨줘. 아, 채팅방 말고 여기 실시간 보기 힘드냐? 어쨌든 잠깐이라도 좀 해줘. 딴 사람도 보면 좋으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다. 삼성화재 금리 오르면 아마 외국계 차관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빌린 거.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월봉 한번 보자. 월봉. 월봉은 뭐 탄탄하네. 25만 원? 25만 원을 강하게 지지할 가능성 높고, 26만 3천 원? 만 원 빠지면, 만 원 빠지면 5%도 안 되잖아. 크게 겁안 내겠습니다, 일단. 저점 부위에요. 이거 푹 깨고 내려간다?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야, 근데 지금, 파바박 빠지는데도 거래 없이 빠졌어요. 일단 조금 대기. 자, 시장 돌리려고 하고 있고, 일단 선물이 약간 돌아선 게 다행이고, 아, 여기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도 하고, 추세선 하단이에요. 여기서 시작된 상승 추세, 하락 중에 반등하고 있는 상승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확 깨기보다는 어저께 시나리오 두개 말씀드렸어요. 밑에 깬다 해도 반등 나올 것 같고, 10, 그러니까, 13,000 계약 때리는 거 치고 외국계 매수, 매도 별로 없으니까 앞에 1월 22일하고 상황이 비슷할 것 같다. 크게 자신은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 뉘앙스를 많이 드렸어요. 그죠? 들었다. 7번 눌러보세요. 그 이야기 들었다. 하도 딴지 거는 XX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확인 좀 합시다. 그 이야기 들었다, 안 들었다. 저것들 귀에는 끼어 맞추기로 보이는 모양이지. 야, 하나투어가 문제야, 이거. 아. 일단 조금 더 버텨본댔습니다. 자, 휴가. 최성수기는 8월 초다. 기아차. 휴가 간다. 그러면 행사 예약이 몰리는데 6, 7월 예약 받다. 그런데 2분기 어닝쇼크 났다. 8월 휴가철 보내야 할때 여행사와 전망 나빠진다. 이번 분기 발표가 시장 선수 만족했다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유가도 올랐다. 당연히 항공료 비싸지고 환율도 떨어질 생각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자, 그동안에 중국 관련된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빠진 게 국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한국에 가지마.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살이 났어요. 제가 중국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여행사 모두 투어 갔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살 났어요.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한항령, 아니 발음도 안 된다. 중국이 태클 거는 거 이제 멈출 가능성 좀 있잖아요. 서서서. 그죠? 그러면 여행주도 다시 좀 풀리면 실적 나쁠 거다 알고 있었고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했고 20일 올라탔는데 실적 쇼크로 박살났어요. 일단 예측 실패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도 접근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이유. 자, 월봉 저점 구간. 지지선 부근이다. 그래서 좀더 버텨볼랍니다. 무조건 안 버텨요. 자, 현대차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현재. 양양아! 아, 채팅을 못 친다. 양양아, 너뭐 빨리 좀 이야기해봐.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현대차하고, 아, 그 뭡니까? 삼성전자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빨리 이야기 좀 해봐. 아, 너도 중장기 스타일로 가야 돼. 와, 바이오주 죽이네. 자, 5분에서 10분밖에 더 못합니다. 자, 가야 돼요, 오늘.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추가로 더 강하게 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멈춘 게 낫겠다. 계속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밑으로 크게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선물로 지금 잡아주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콜이 안 달라들어요. 어저께하고 좀 달라요, 일단. 빼먹을 만큼 빼먹었어, 어저께. 어저께 밤에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다 참고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옵션 보세요. 콜은 20%밖에 안 올랐어. 비슷비슷하긴 하네. 그죠? 근데 이거 좀 다른데. 제가 본 거하고 좀 다른데. 콜이 오른 거에 비해서 풋이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여기였을 겁니다. 어쨌든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콜이 오른 거보다 풋이 더 많이 빠져. 보이시죠? 콜이 오른 거에 비해서 풋이 더 많이 빠졌다고. 이해되십니까? 왜? 풋이 많이 올랐잖아. 어저께 300% 나고 막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우야, 넌그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 아마. 너한테 이야기한 거야. 니 귀로만 듣고 있을 거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양합이 한쪽이 확 늘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콜 옵션과 풀 옵션의 양합이, 이렇게 된 양합이 지금 현재 4.10 정도 되잖아요. 그죠? 대략. 이게 양합이 어저께 풋이 푹 날아감으로 해가지고, 3배가 날아감으로 해가지고 좀더 올랐을 수 있어요. 평균치보다. 그럼 이거 죽여야 된다고요. 너무 달아서 다이렉트 못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 분들 이해되실 겁니다. 요점, 풋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좀 죽여야 된다고요. 왜? 옵션이란 건 과학이거든요. 천천히 프리미엄이 빠집니다. 양쪽 합을 더해보면 천천히. 4.1이죠. 월요일 아침 되면 3.7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프리미엄 까져야 돼요. 시간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밑으로 추가적으로 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풋이 또확더 늘어나야 되니까. 못 올라간 콜을 올리고 많이 올라간 풋을 좀 패야 그 양압을 줄여나가면서 적절하게 조절된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곰곰이 생각하세요. 양합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콜 옵션 대박 어저께 죽였고, 풋 옵션 대박 날렸어. 양쪽 합을 높이려면, 풋 옵션을 띄우면 양합이 낮아지기보다는, 풋 옵션이 나르면, 나르는 거는 열려있어요. 얼마든지 더 나를 수 있어. 200% 300%갈수 있어. 까지는 거는 100% 미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풋으로 띄우기보다는, 콜 죽이기보다는 콜을 약간 띄워주고 풋을 죽이는 게 양합을 마이너스 만드는 게 좋다고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으로 연락이 밀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강하게 넣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물 그냥 컨트롤하는 거 봐서는 현재는 크게 패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 30분 이내에 100억대, 300억대 매도 같으면 매도도 그렇게 크지 않다. 무슨 근거로 밑으로 패대기 치려고 생각한다면 초장부터 막 천억씩 막 나와요. 그러면서 부 깨져요. 근데 아직까지 그 징조는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현대차. 현대차. 참, 이거를. 삼성전자. 삼성전자. 비슷비슷하고. 야, 하나 또. 현대차. 자, 저 뭐야. 자유님. 삼성아재. 50주만 더 사세요. 264500. 그래, 천천히 가자. 양양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우리 천천히 갑시다. 50주 어저께 매수했으니까. 100주 하면 2600이잖아. 응. 자, 시장가에 사세요. 자유님,
264-500 삼성 화재 50주 더 사세요. 삼전 46,400원. 야, 양양아. 어저께 이런 데 살할때안 샀지? 물론 뭐 지금이나 뭐 거기나 비슷하긴 한데. 46,400원이면 저기 위에잖아, 지금. 맨 처음 살아 했을 때 말고 저기 위에 올라갈 때산거 말고는 셀트리온이 일단 약세 전환하고 있어요. 자, 어저께 샀는 가격보다는 뭐 적당히 했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역시 크게 보고 있는 전망이 그렇게 틀리진 않네요. 그죠? 바로 이렇게 치고 가기엔 부담돼요. 그러니까 오늘 적당하게 그 전략도 드리긴 드렸어요. 적당하게 밀리면, 반등 시도 넣으면 다시 추가 조금 더할 수는 있겠으나, 오늘 정도까지 쉬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샀으니까 손실 아닙니다. 위에서 끊었으면 플러스고,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유로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 깨져버리면 하루 정도 더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다음 날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전략은 자, 마무리할게요. 처음에 많이 사서 그러니까 그래. 예를 들면 쭉쭉쭉쭉 포인트마다 샀다면 단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처음에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조금 뺏기 못 사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한 종목에 30% 이상, 본인 자금에 30% 이상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30%를 생각했을 때 일정하게 맨날 사. 그러니까 30%니까 한 6등분 하면 되겠네. 그지? 5% 5% 5% 5% 5% 5% 5% 이래야 딱 채운다. 그렇게 일정하게 해줘야 평균 단가가 일정해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혁님, 감사합니다. 아, 저 먹방 좀 할게요. 주스 좀 마셔야 돼요. 저밥안 먹으면 안 돼요. 당뇨병 환자거든요. 큰일 났어요. 5분 안에 빨리 먹고 가야 되죠. 아,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저 휴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휴가인데 월요일 아침 방송은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월요일 다음 주부터 제가 휴가입니다. 나중에 공지 방송도 해야 되겠네. 깜빡하고 있었어. 휴가 때 서울 들을 거예요. 채팅방 우리 팀원들은, 시간 되는 분들은 서울에서 한번 만납시다. 번개합시다, 번개. 맥주도 한잔하고요. 얼굴도 좀 보고 이름만 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적당한 시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했으면 좋겠는데 주말은 안될것 같아요. 주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지우야, 너 나하고 까불러 노는 거 아니야? 나 서울 올라가면 너 지방 내려와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참. 진짜 웃긴다, 그러면. 내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
디처큐야. 아, 근데 5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아침에 자유님 포트폴리오 한 거는 그냥 크게 걱정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주식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회사들 다 접근했으니까 등락에 너무 큰 연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박살 안 나고 위로 간다면 플러스 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이상한 회사 하나도 아니거든요. 전부 다 거의 재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 하나토 이걸 빨리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희망 버리기는 일러요. 공매도를 금지시켜 놨어요. 뉴스 아까 제가 공매도 과열로 인해서 공매도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뉴스 제가 봤어요, 아침에. 그러면 내일이라도 언제까지 금지시킬지 내 모르겠는데 반등 한번 딱 2, 3% 딱 넣으면 공매도 때렸던 애들도 같이 쇼커버링 들어오면 손실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거다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수도 크게 안 빠질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 콜안 된대요. 오늘 어저께 연락이 당했거든. 예? 40억 사가지고 개박살 났거든요. 80%씩 막 깨졌어요. 40억에 80%면 얼마입니까? 그죠?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30 몇억 날라갔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못 덤벼요. 이제 밑으로 빠질 것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 잘 아냐고요? 돈으로 다 깨지면서 느꼈던 겁니다. 1분 만에 반토막 나요. 이번 주 정도 되면 다음 주 되죠. 외가격 있죠, 외가격.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이고, 다음 주인데 저기 외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이런 거300 같은 거 사잖아요, 300. 콜 300. 1분 만에 반토막 나요. 돈으로 때우면서 제가 다 경험했던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분 만에 반토막 난다니까요. 흔들흔들하면 끝나요. 그냥 50% 날라가요. 이해되십니까? 주식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1분 안에 흔들흔들하면서 끝난다니까요. 50% 빠진 거 보고 손절해버립니다. 다음 봉에서 1분, 5분 안에 그냥 원위치 갑니다. 사람 제정신으로 살수 있겠어요? 뭐못 삽니다, 제정신으로. 거기서 제가 깡통 많이 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죽이는지 잘 몸으로 많이 느껴봤습니다. 선물 이렇게 외국인 사면 오늘 큰 걱정 없어. 이해되십니까? 콜도 안 사. 큰 걱정 없어. 어제 보이십니까? 45억. 그죠? 오늘 오버나잇 되면 어떻게 됐다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왜? 위로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장중에 다 맛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낮아서 그렇지. 300 볼까요? 콜 300. 콜300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저 어저께 오버나잇해도 플러스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저께 가지고 있었다 오버나잇해서 오늘 좀 3점 0.3 얼마 올랐으니까 플러스겠지. 노노노 그 자리 그 자리 이해되십니까? 이게 옵션입니다. 올랐잖아요. 올랐잖아. 0.30 올랐죠? 안 올라가요. 왜? 가능성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외국 애들 어저께 콜 매도 때린 애들 수익이라니까요, 수익.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 가야 돼요. 자, 선물. 자, 선물. 외국인이 자, 계속 매수세, 순매수세 있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나머지
자, 개인이 매수하기보다는 장 후반, 중반 이후로 가면서 기관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여부. 콜은 오늘 크게 늘릴 것 같진 않아요. 어저께 박살났는데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을걸? 그러니까 콜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는데 혹시 미쳐가지고 20억, 30억 가는지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지금 해외 선물 시장 별 문제 없어. 패스 일단. 장중에 이거 체크해보세요. 다우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뭐 0.5가 간다든지 이러면 골치 아파요. 그 상황 없으면 적당히 반등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다행히 반등 좀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아까 산 거보다 올라가고, 산 거보다 비슷비슷하게 지금 내려가기보다는 비슷한 위치예요. 자,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는 길게 들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자, 여러분들 성토하시고요. 나중에 장중 무료 시황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새로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구독해 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는 오는데요. 여러분들 광고 나올 때 열중 쉬엇 하시고 봐주시면 닥터K 더 힘내서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료 방송이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굳이 무료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에게 광고료는 받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